안녕하세요. 예, 조미정이라고 합니다. 8월 14일 날 유튜브를 통해서 감정 문의가 들어왔습니다. 경남 양산에서 67세 여자분이 궁금한 점을 좀 타로점으로 물어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봐드리겠습니다. 내용은 상가를 팔려고 하는데 언제쯤 팔릴까요? 그 내용입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패를 한번 놓아보겠습니다. 제가 하는 마르세우 타로는 똑같은 질문을 두 분을 합니다. 경남 양산에 사는 67세입니다. 상가를 팔려고 하는데 언제쯤 팔릴까요? 제 앞으로 안 놓고 상담자 앞으로 잘 보이게 놓겠습니다. 경남 양산에 사는 67세 여자입니다. 상가를 팔려고 하는데 언제쯤 팔리겠습니까? 그런데 제가 이 패를 펼치기 전에 이거 한 가지는 아셔야 됩니다. 제가 대리로 패를 펼치다 보니까 타로는 꼭 상담하시는 분의 이 분이 이렇게 침해서 놓기 때문에 직접 본인이 만약에 이 패를 펼쳤을 때 100%까지 놓은다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대리니까 아무래도 선생님과 저의 기운은 틀리니까 50% 아니면 그래서 기가 좋으면은 잘 끌어올리면 70%까지 놓은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어쩌다 보면 또 100% 이상 또 놓으시는 분도 있는데 또 그 이하로 안 놓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. 그거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제부터 제가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. 이 보통 보면 첫째 장이 과거, 현재, 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마르세우는 그런 거 없습니다. 과거, 현재, 미래가 없습니다. 전부 다 이 세 장을 펼치고 마지막 결론 카드에서 결론을 짓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답과 여기서 답이 또 틀립니다. 자, 첫 장을 한 장을 제가 펼쳐 보겠습니다. 12번은 이 12번은 거꾸로 매달린 남자라고 이 보시다시피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 있죠. 그래서 이 상가를 팔려고 내놨는데 언제 팔립니까? 잘 안 팔렸다는 말인데 지금 현재 이 상가를 팔려고 내놓으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다. 이렇게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. 지금 현재 상가가 안 팔려서 좀 머리가 아프고 잠도 잘 안 온다. 16번 탑이라는 것은 그림만 봐도 보셔도 아실 겁니다. 재건축을 하든지 아니면 잘 안 된다. 정말에서 상가가 언제 팔리겠습니까? 지금 현재는 팔기가 힘들다. 또 다른 뜻도 숨겨져 있습니다. 이럴 때는 제가 먼저 직접 이 상담자가 앞에 계시면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. 혹시 이 상가를 한번 수리를 싹 하셨습니까? 이래 물어보고 싶습니다. 근데 만약에 수리를 안 했으면은 그러면 이 상가가 좀 터가 새네요.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을 겁니다. 이 상가로 봤을 때는 지금 상가로 물어봤기 때문에 상가로 말해야 됩니다. 상가로 봤을 때는 이 상가가 좀 터가 셉니다. 이 여자 교황이죠. 그러면 상담하신 분이 67세 여자분이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. 이 상가가 팔려야 되는데 상가가 안 팔려서 머리도 아프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나는 지금 돈 나갈 때도 많은데 돈 계산을 하고 있다. 이렇게도 설명하시면 됩니다. 물론 지금 이 답이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. 제가 또 위에 암장이라는 카드를 또 놓습니다. 그때 펼치면서 마지막에서 결론을 짓겠습니다. 이 카드 키워드는 지금 현재 이 상가가 안 팔려서 머리가 아프고 또 돈도 없고 가진 돈도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이 좀 힘들다.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 고민 중에 지금 있다고
보시면 됩니다. 제가 봤을 때는 고민 중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.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군요.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드립니다. 그럼 또 제가 위에 안정을 놓겠는데요. 카드가 많으면 안 좋습니다. 물론 여기 별말 카드를 쭉 펼쳐보면 알겠지만 크게 상가는 금방 팔린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. 이어져서 위로 바로 옵니다. 암정으로 왔을 때는 20분 부활이 떴습니다. 그리고 이 상가를 팔려고 여기저기 많이 내놨는데 여기저기 정말해서 부동산에도 내놨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많이 알렸는데 쉽게 나가지가 않는다. 똑같은 그림이 두 개가 있죠. 이 여자 교황인데 여자 교황이 위에 있고 밑에 있습니다. 두 개가 같이 있으니까 상가는 쉽게 나가지는 않겠네요. 언제쯤 나가겠습니까? 여기서 다른 나왔는데 올해는 좀 나가기가 힘들다. 그러면서 제가 결말 카드를 펼치면서 정답을 드리겠습니다. 41번 지혜, 부처님이 나왔죠. 기다려라. 이 기다리라는 말입니다. 금방 안 나갑니다. 제가 위에서 설명을 했죠. 금방 나가지는 않겠다. 48번 보호, 아주 좋습니다. 만약에 이 카드가 마지막 결말에서 이렇게 나와서 완전히 좋겠죠. 그렇지만 중간에 나와도 이 카드는 원래 이 마르세오 카드는 이 결말 카드에서 딱 좋은 카드가 세 장이 있습니다. 그 중에 한 장입니다. 이 카드는 나쁜 카드로 좋게 만들어주는 카드입니다. 25번 상승 아주 좋네요. 자,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 설명이 들어갑니다. 지금 이 상가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빨리 팔려고 했는데 잠도 못 자고 머리도 아프고 또 돈도 없고 그렇지만 가진 것이 만약에 없더라도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이 상가를 새로 이게 재건축이란 뜻인데 새로 싹 한번 인테리어를 하시든지 아니면 새로 좀 손볼 것을 좀 보고 그래가 상가를 내놓으시면 좋겠습니다. 이 상가가 그리고 이 상가가 굉장히 터가 셉니다. 이 상가가 터가 그 장소가 터가 세다는 것은 본인이 잘 아실 겁니다. 아마 그래서 좋은 소식이 온다 언제 달로 봤을 때는 내년 1월 2월입니다. 동시에 뜻죠. 2번 여자 교황의 이 달로 봤을 때는 1월 2월입니다. 그럼 올해는 지나갔죠. 내년 1월 2월쯤에 매매가 성사되겠다. 그동안에는 기다려라. 머리가 아프지만 이렇게 나란히 봤을 때는 기다려라. 참고 기다려라. 그러면은 조금 손볼 것을 좀 손봐라. 그러면 좋은 소식이 온다. 혼자서 많은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때를 기다려라. 내년 1월 과 2월 사이에는 이 상가가 매매가 될 것입니다. 자, 그럼 67세 양산에 계시는 경남 양산에 계시는 분은 제가 이 설명이 만약에 틀리더라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. 본인이 직접 뜨는 기간이고 제가 대신 패를 펼치니까 50%는 분명히 이 50% 정도만 맞다. 아니면 50%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한테 문의를 하십시오. 문의를 하시면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왜냐하면 직접 전화 상담으로 이 타로를 상담하는 것도 또 나쁘지는 않으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 만약에 틀리더라도 맞더라도 이 내용을 보시고 이 상담을 들으시고 보시고 댓글을 꼭 달아주세요. 뭐 틀렸으면 틀렸다. 맞으면 맞다. 좋으면 좋다. 나쁘면 나쁘다. 그렇게 댓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너무 큰 걱정을 하지 마세요. 올해는 안 팔리고 그 대신에 한 번 더 제가 반복해드리겠습니다. 이 상가를 좀 손을 봐라. 고칠 거 고치라. 재건축을 꼭 해라. 그래야 상가가 나간다. 그 말입니다. 상가가 나간다. 제값을 받을 수 있다. 이거 아주 좋은 카드가 나란히 떴습니다. 그동안은 좀 참고 기다려라.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마라. 두 개가 나왔습니다.
달로 봤을 때는 두 개가 똑같이 1월, 2월, 1월, 2월 똑같은 그림이 나왔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내년까지 기다리시면 이 상가는 나가겠습니다. 단,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좀 손볼 것은 꼭 보십시오. 재건축을 꼭 하라고 나왔습니다.